모든 분야의 이 성공, 내가 원하는 바를 현실로 이루는 이 본질은 똑같더라. 이 네 가지 본질이 필요합니다. 우리가 이 겉에만,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놨어. 근데 이 뼈대가 튼튼하지 않아. 금방 무너지겠죠. 뼈대가 튼튼해야 위에 아무리 100층, 200층 지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건 이 본질이다. 그러면 성공을 위해서 우리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. 첫 번째, 뭘 갖고 있어야 된다? 강력한 동기부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,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부자든 빈자든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죠.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. 세 번째, 우리 인간은 또 어때요? 알파고처럼 AI처럼 이성적이지 않아. 뭐가 있어? 감성적이야. 멘탈이 흔들리면 돼? 안 된다? 안 된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내가 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.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니까 실행하지 않거든. 마지막 뭘 해야 된다? 실행을 해야 된다. 실행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죠.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. 내가 원하는 것을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이 기초 체력, 동기부여, 시간, 멘탈, 실행을 갖고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겠죠. 제가 영업을 선택한 이유, 결핍입니다. 어떤 결핍? 돈에 대한 결핍. 돈에 대한 결핍. 두 번째, 돈을 버니까 이제는 복수하고 싶더라고. 사회생활하면서 저를 무시한 사람. 정치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싫어하거든. 정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해봐야 되는 상황들. 정말 너무 보기 싫은 거야. 아, 이 사람한테 내가 실력으로 복수해야겠다. 복수심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. 마지막 세 번째, 제가 이제 결혼했거든. 내 사랑하는 이제 와이프, 아내가 있거든. 먹여 살려야 되거든. 책임감,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동기부여들의 이 원인이 바뀌더라고요. 자, 두 번째,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 늘 착각하면 안 돼요. 시간은 무한한가요? 유한한가요?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한하다고 삽니다. 무한하다고 삽니다. 다 죽죠. 누구나 죽습니다. 시간은 무한한 게 아니라 뭐다? 유한하다. 착각하면 안 됩니다. 무한하게 생각하면 어때요? 늘 나중에 다음 해가 있단 말이야. 다음에 하지 뭐. 다음에 하지 뭐. 다음이 안 올 수도 있다. 오늘 죽더라도, 오늘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후회 없이 가야 됩니다. 멘탈! 실패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. 저 멘탈이 나갔어요. 그러면 멘탈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마, 그냥! 멘탈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들어올 일도 나갈 일도 없는 겁니다. 마지막! 제일 중요한 결국 뭐 해야 돼? 실행해야 됩니다, 실행. 제가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, 인사할 때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이 복이야, 복. 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만드는 거야. 이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반으로 쪼개봐. 그럼 뭐가 되죠? 반복이 됩니다, 반복. 여러분, 복을 받으시려면 내가 원하는 걸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 반복하셔야 됩니다. 강력한 동기부여, 시간, 멘탈, 실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분야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김용준이 돕겠습니다.